네 안녕하세요 김콩선입니다 생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아, 저도 잘 지냈습니다 <laughs> 아 저번 수능이 끝나고 나서요 아 2023년 대수능을 위해서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제 커리에 변화를 줘야 될까 그리고 이제 교재는 어떻게 좀 바꿔야 될까 이렇게 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재도 바꾸고 강좌도 많이 리뉴얼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2023년 대수능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준비가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서서 정리해서 이렇게 2023년 커리큘럼 가이드 이제 찍게 됐습니다. 매년 커리큘럼 가이드를 찍으면서 학생들한테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커리큘럼 가이드를 찍는 제 입장에서는 이 강자도 있고 저 강자도 있고 이렇게 많은 걸 이제 학생들한테 마치. 진열대에 상품을 올려놓고 고르게 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좀 주잖아요 근데 그게 좀 싫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오해를 좀안 했으면 좋겠는 게요 제 커리큘럼에 있는 뭐 구문킹, 식구뿌라스구 수직독해 결국 이제 40회 모의고사까지 이 많은 커리큘럼을요 여러분이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약한 게 바로 이거다. 그거 하나 딱 집어서 그냥 하나만 딱 하나를 듣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를 고른 거, 어, 그걸 통해서 이제 영어를 실력을 완전히 높인 다음에 그냥 마지막에 4 0편에 모으고서 그냥 두 개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어, 절대 평가잖아요. 어, 상대 평가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제 강의를 여러분 이제 많은 이미 여러분은 사실 또 영어 많이 공부했잖아요. 많이 공부한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이제 본인이 아난 이제 처음부터 전부 다 다시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투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제 수험 생활을 시작한다. 이건 상당히 좋은 거지만 그 수능 영어라고 얘기하는 건요. 본인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그냥 맨 마지막에 만나는 건다 똑같거든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좀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번 어, 한번 해볼 건데 우리들 마음속엔 이런게 있어요 우선 하나의 문장을 잘 읽어야지 그 하나의 문장 이제 갔다 이제 구문 독해 라고 하죠 근데 이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이 하나의 문장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하나의 단락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 를 봐야 되는 그러한 단락 독해 이제 여기서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 나오고 문맥이 나오고 독해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아니라 역시 이 발달되는 것까지 가는 게 이제 독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독해를 했다고 해서요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빈칸은 빈칸 문제만의 전략이 필요하죠. 빈칸 안에서도 빈칸의 위치에 따른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엔수생 또는 이제 예비 고인데 이제 고삼이 되는 아, 예비 고이가 아니라 예비 고삼, 고3. 예비 고삼인데 이제 진짜 고삼이 되는 그리고 이제 엔수생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하니까 하나만 듣고 40회 모의사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학생이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 학생이 이걸 본다면 구문킹부터 이렇게 차분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 이걸 좀 어, 말씀은 드리고 할게요 어쨌든 영어는 이렇게 하나의 문장 구문 그리고 문장이 겹겹이 쌓인 달락 그리고 문제풀이별 유형 이걸 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제가 커리큘럼 가이드에서 여러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은 그냥 그 중에서 하나만 하세요. 하나. 어,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 많이 만나고요. Q&A 게시판으로 학생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고 보면 그냥 강사의 육감, 강사 육감을 그냥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음, 많은 영어 공부를 이미 해왔습니다. 노력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내가 구문이 약하면 구문킹 하나만 딱 집어서 그 책이 걸레가 될 때까지 완전히 막 그냥 3회독, 4회독, 5회독 이렇게 하고 나서 45일고서 들어 그래도 된다고요. 실제로 수직 독해 강의를 여러분이 듣는다고 해도요. 그 수직 독해 안에는요. 수직 독해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문제를 풀면서 문제풀이벽 전략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킹콩커리 한개 그리고 모의고사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아, 제 페이지에 보면은요. 구문을 하는 구문 킹, 그 다음에 어, 문맥을 잡는 수직 독해. 저는 이제 상당히 이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수직 독해. 문장과 문장사사의 관계를 따지는, 아,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벽 전략 19+9.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19+9에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그 문제풀이 전략을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도 아, 나는 가장 변별력이 있는 빈칸만 집중하고 싶다 해서 그 빈칸 위치에 따른 풀이법 그리고 아주 많은 문제 100문제를 제공해서 그 제가 알려드린 알려드린 그 빈칸 문제풀이에 대한 그 풀이법을 좀체화하는 빈칸백제 그리고 35 어, 전체 이름 그다음에 36, 37 순서, 38, 39이 문장의 배열. 그래서 흐름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 전부다. 그래서 그 흐름 문제만 따진 흐름 백제. 그리고 이제 어법을 하는 어법킹. 그리고 이제 EBS 헬퍼 이게 이제 어, 올해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EBS 헬퍼라는 강좌를 만듭니다. EBS라는 강좌 자체가 약간 이제는 좀 계륵 같은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어, 직접 연기였으니까 공부를 할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간접 연계가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별로 소용은 없어요. 근데 왜 아예 안 해버리면 좀 찝찝하니까 제가 EBS 연계 교재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몇 개만 뽑아서 강의를 할 겁니다. 이거 이제 신규 강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들으면 이것만 들으면 EBS 연계 교재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좀 공부는 다 된다. 너무 안 하면 찝찝하니까. 그래서 EBS 헬퍼 그리고 이제 누구나 하게 되는 킹콩 40 모의고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시점별로 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이 커리큘럼 가이드하고 함께 어, 이제 같이 올라갈 캐스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애매한 12월이라는 캐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1월부터 누구나 전력 질주를 하니까 어, 1월부터는 누구나 열심히 하니까 그때는 격차를 좁힐 수가 없다. 그래서 12월 모두, 모든 사람들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12월에는. 이 구문킹에만 집중해서 어, 영어의 본질적인 실력을 좀 높여라. 이런 제가 캐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2월에 애매한 시점에는 구문킹 하나만 돌리고 1월 달부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이 지문 중에서 그냥 하나만 하신다면 어, 뭐 구문도 좀 되고, 단락도 좀 되고, 그다음 문제풀이 전략도 좀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달, 그리고 나서 이제 킹콩 45 의고사 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제가 커리큘럼 가이드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했었던 얘기 중에 음 그냥 하나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를 아주 깊게, 그게 걸레가 될 때까지, 그거만 계속 돌리세요. 그거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다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한 권의 교재를 완벽하게 했을 때는요. 그 효과는 정말 대단그 건,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냥 얕게 수박 겉핥기로 그냥 커리를 다 따라가고 교재를 다 사고 하면서 어, 돈 낭비하지 마시고요 가장 약하다고 생각한 거 하나 그거만 걸레가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요 누구든지 전부다 어, 대부분의 올해 참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40모고에서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어, 40회 모의고사 그 40회 모의고사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40회 모의고사라는 거 자체가 모의고사가 많잖아요 이 모의고사라는 건 자체는 시간 안에 풀어내는 능력을 좀 우리가 배양하는 데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40회 모의고사에서 1회에서 10회까지 거긴 좀 쉬운 문제들로 배열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어떻게 자기가 매니징하는가 이렇게 하고 나이도 높은 건 11회 이후부터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20회, 30회 이후는 훨씬 더 어려운 거니까 이게 충분한 모의고사를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자라고 싶어서 아, 제가 40회 모의사를 이렇게 출판을 했는데, 이게 이미 세교재가 출판이 되어 있고, 이것도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구문킹하고 똑같아요. 구문킹도 이미 완강이 되어 있고, 40회 모의사 완강이 되어 있으니까, 1월 달부터, 이제 두달 뒤죠. 1월 달부터 이제 현장에서 막 찍어서 학생들한테 올릴 건데, 그 전에, 아, 나 모의사를 좀 미리 시작하겠다. 완강되어 있는 40회 모의사나, 완강되어 있는 구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아, 어, 될것 같습니다. 어, 커리큘럼 가이드. 간단하죠? <laughs> 잊지 마십시오. 한 개만 걸레가 될 때까지 파십시오. 그리고 나서 40회 모의고사 만나면 끝. 수능 영어 절대 평가 끝날 겁니다. 킹콩이었습니다.